개인 자기소개 해주세요. 그쪽 안녕하세요. 예지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리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양반 신간 신유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채령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 집 세대 유나요. 아가야. 아가야. 세아가. 저희가 여기에 모인 이유가 또 있죠. 한복을 입고 나타났느냐? 여러분께 설 인사를 드리기 위함이옵니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성공합니다. 무슨 왜 인사를 성공할 수 있어요? 호랑이 기운 많이 받으소서. 검은 설 기념으로 네. 떡국을 만들어 먹어보려고 해요. 좋아요. 진짜 좋아요. 하지만 하지만 그냥 끓여 먹으면은 That's no jammy. That's no no. 오늘도 특별한 재밌는 방법으로. 떡국을 끓여 먹어볼 거예요. 그리고 떡국을 먹으면 이제 정말 23살이 되고 22살이 되고 20살이 되고 왕언니가 먼저 가겠다. 안 되어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와! 자, 안 내면 된 거 가위바위보. 아, 잠깐! 안 내어진 거 가위바위보. 뭐야 지금? 누가 1등이야? 유진이옵니다. 자. 아, 얼른 가, 얼른 가. 빨리 가라고. 빨리 저 사람 불러준대. 장나. 저 사람이래. 천천히 가겠노라. 내가 먼저 가겠노라. 어, 빨리, 빨리. 눈놀이라도 하고, 강강술래 해야 되나? 어, 널뛰기 있어옵니까? 하이바이보에서 1등을 했지. 정말 떡국을 끓여 먹으려는 사람이 있긴 할까. 차라리 여기 거리를 하나씩 주워 오면 좋을 것을. 그러면 간말랭이지. 이거에 또 채령이가 환장을 하는데. 여기다가 식재를 입혀주실래요? 더 세게 밟아보자. 네, 전화. 언니 우리는 옆에 하인이야. 아가씨, 마왕님께서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형님 떡 가져왔고. 설 선물을 주겠노라. 아유, 우리 아가들 잘 노네. 할머니다. 우리 한번 절 한번 해보거라. 유진아 너무 춥다. 근데 리진이가 제일 뭔가 바탕이 떡을 해주지 않을까? 내가 봤을 때 리진이 성격상 떡을 샀을 거야. 아니면은 떡 아니면 그냥 정말 기본 계란 베이스. 육수. 줄게요. 물러가 보도록 하겠어. 설윤이 재밌네. 얘야. 계속 꺼라. 계속 꺼라. 걔 없느냐? 여봐라. 예야! 반갑다! 세아가 왔느냐? 매야? 내가 세아가야? 네, 이 집에 며느라가 찾으러 왔답니다. 아, 저기 서 있다. 아! 걔 안녕하셨는가? 아, 어찌도 피부에 이리 고있고. 아, 난 이제 조미료이니. 잠깐, 한국 모형! 우리 신호등 같네. 어, 붉은색, 푸른색. 이거 아니에요? 네. 가요? 골랐으면? 식혜가 먹고 싶사옵니다.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는데 식혜라니. 얼죽아라고 아십니까? 뭐라고요? 얼죽아라고 아십니까? 얘는 서비스예요? 얘 골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 참 많이 박해졌노라. 내가 남자는 누구 남인가? 그거 지금 공개하는 것인가? 아니 절대 지키지 말랬어. 어 언니 나야. 얘야. 계속 꺼라. 내 금방 들어올 수 있게 해주리겠다. 너랑 나밖에 안 남았군. 어 순방합니다. 진행하시오. 잘 됐어. 안녕하십니까. 아, 누가 뒷모습으로 들어가?
나올 때 뒷모습은 공주 들어가셨다. 궁디 드립니다. 전화 잘 찾으셨습니까? 떡은 골랐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계란을 골랐을 것 같기도 하고. 류진이가 떡국을 계란국처럼 먹잖아요. 이거 뭔가 못 봤을 것 같지 않습니까? 누군가 놓쳤을 것 같습니다. 곰탕만 먹게 되어도 맛있을 거니까 얘를 고르도록. 서원이 만극하옵니다. 전하 소연은 이만 물러가겠사옵니다. 말할 수 없는 거 아닌가? 아니야, 가지 마. 그래서 나 이제 가볼게. 가지 마. 죽어도 못 보내. 내가 어떻게 보내. 우리 좀 현명하게 고르자잉. 믿는다잉. 따뜻해. 역시 한국은 이 난방 시스템이 아주 좋아요. 버터가 들어가요, 떡국에? 아, 근데 예지가 음료 골라갈 것 같은데. 예지 음료 좋아하니까. 올해도 이렇게 혼자 나왔구나. 시작부터 여기 돗자리 깔까봐요. 놀랍지도 않아요. 리한테 지는 것도 놀랍지도 않아요. 우선 떡은 골랐을 거고. 날계란? 훈제란? 귤 류진이가 골랐을 것 같아요. 류진이가 귤 골랐을 것 같아요. 그곳은 경기도 오산이지. 이거 무조건 필요. 이거랑 이거 무조건 필요한데. 이건 누가 체리가 골랐을 것 같은데 뭔가. 그냥 제가 먹고 싶은 거 골라갈게요. 수정과가 마시고 싶사옵니다. 아, 국간장 골라야 되나? 국간장 없으면 망하거든요. 난 지금 너무 목마른데. 뭘 하고 있는 거야? 우리 세아가가 많이 심심했구만. 너무 느리옵니다. 잘 골랐어, 자네. 누군가 저를 부르십니다.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재료를 고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날이 좋구나. 너한테 다 달려있어. 표정 표정으로. 내가 볼 때 예지 언니는 1000% 못 알아들어. 아니, 언니, 언니, 언니. 예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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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자신을 믿어. 여기 되게 신물 음식도 있네요. 이걸 안 뽑아서 안 가져간 건가? 뭐하지? 이러지마 나한테. 내가 이래서 마지막을 뽑은 거 됐네요. 이거 안 골랐을 것 같아. 저는 말이 많지? 나 이거 진짜 맞겠지? 왔느냐? 널 믿으라고 했지. 그래서 너는 오라. 나는 근데 뭘 해도 될 만한 걸 지어오긴 했어. 그게 뭔데? 궁금해. 나 떨려. 사람부터 류진아, 나 진짜 믿고 있었어. 생각하면서 보는 메뉴겠네. 보는 메뉴겠네. 스테 입이 다섯 개니까 두 개나 가져왔지. 그럼 망했어. 얘 에피타이저를 하고. 아니, 이걸 메인으로 하고. 걔가 메인이면 싫어하는 거 아니야 지금? 저는 가자마자 보였고, 가자마자 제일 마음에 들었던 한우로 필요하죠. 와, 우둔살입니다. 마늘살. 언니 육회 좋아하잖아. 맞아. 근데 우둔살. 와, 고른 것은 곰탕이었는데. 와, 대박. 근데 되게 순서대로 잘 골랐어. 이거 한번 먹어도 맛있을 것 순서대로 잘 골랐는데 마지막에 딱 해주면 말이 됐을 텐데. 소희는 파? 국간장 골랐습니다. 아이,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네, 전 그러면은 국간장 고를게요. 국에는 꼭 필요한 국간장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마늘 가져온 사람이 있겠지? 고르는데 한 세월이 걸려. 간장의 감칠맛이 아주 필요한 요리. 액체 파티야 무슨? 여기까지 다 만들 수 있어. 괜찮지? 고깃국 먹을 수 있어. 그리고 열어? 나 덜그럭 소리를 좀 이미 아니, 들었던 거 같아. 아니 다들 미안하고. 미안하고. 우와! 나 이거 진짜 먹겠지? 뭐 아니면 떡이라도 부어 먹지 뭐. 뭐 한 사람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얘 놀랬어. 예지 언니 센스에 놀랬어. 냥! 우와, 전 몰랐어요. 언니가 떡 골랐을지. 나 지금 봐라. 난 솔직히 류진이가 가다가 떡 고를 줄 알았어. 그래, 우리도. 맞아. 우리 맛있게 먹을 수 있어. 근데 파랑 이제 계란이랑 다진 마늘이 빠져서. 아, 다진 마늘, 대파, 계란 더 추가해 주실 수 있으면 파랑 후추.
이거는 할 수 있지 않아? 나는 진짜 제게 한 번도 안 해봤어. 언니가 감동시켜 줘. 어, 어, 언니 맞아. 언니가 누구야? 발 모아. 자, 언니는 맞게. 언니는 맞죠. 도전. 아, 뭐 해. 한 번을 못 찰 수가 있어. 한 번 해보는 거지. 도전. 자, 이지 식구들. 양손. 아홉 미쳐. 다시 해줘. 이게 뭔데? 다시 뭐 해야 하나. 다시 재료. 아니야. 엄마 쓰고. 미투, 벗. 대파, 가와, 마늘이. 그래? 이거랑 이런 거를 해주실 겁니다. 야, 너는 뭐 먹냐? 해, 이거 발톱이 최고. 기다리봐, 기다리봐. 계란 챙겨야지. 저희는 이제 정말 떡국다운 떡국을 만들러 갑니다. 다행이다, 가볼까요? 계획대로 되고 있어. 떡국 만들러 출발!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가보자고. 있어. 맞아요. 새 떡국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약간 불려야 되지 않을까? 뜨거운 물에? 그럼 일단 고기부터 고기를 저어. 그러면 저는 계란을 풀고 있을게요. 우리는 이쪽에서 파도 써시고 카메라를 보고 있으면 돼요. 약한 물만 넣으면 네. 좋아. 그럼 내가 썰까? 내가 해볼게. 어? 언니 파 썰 수 있어요? 아니요. 참기름 조금만 주시겠어요? 언니가 제가 고기를 볶을게요. 마늘 주세요. 마늘 고기가 좋아요. 냄새 나는데. 좋아? 어. 다들 떡국 만들어 보셨어? 응. 나 저번 브이로그에서 만들어 보셨잖아요. 맞아. 제가 지금 할 게 없네요, 근데. 다 됐어. 할 수 있어요, 저. 아니, 언니가 이거 할래? 그럼 언니가 채소를 좀 잡아줘. 뭘로 해? 뭘로? 오, 카리스마 있는데. 와, 냄새 벌써 좋아. 근데 고기 양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떡반 고기반일 것 같죠? 새해 목표가 뭐예요? 새해 목표요? 네. 새해 목표가 뭐예요? 새해 목표요? 새해 목표가 뭐예요? 아니 뭐 심심하니까 후라이라도 해? 후라이 좋지. 와, 여기 저는 여기다가 후라이 해가지고 버터 살짝 넣고 참기름이랑 간장이랑 떡국 저기 엄청이? 먹을래? 안 뜨거? 왜? 싱거워? 어, 싱거워. Everything. 한국의 국은 국간장 하나면은 정말 맛있다. 맛있어. 응, 볶음 좀 먹을래? 야, 근데 점점 계란 찜? 약간. 이제 됐네, 먹자. 맞아, 다 됐어. 그래, 다 됐어. 다 됐어, 다 됐어. 너가 말했니? 너무 왜? 각자 소금 쳐서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다들 한 살 더 먹으세요. 짠!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잘했네. 거의 행복해. 지금 미찌도 떡국을 먹고 있으려나요? 오늘 설날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저희처럼 맛있게 먹고 있을 것 같아요. 응. 저희 이게 멤버들이랑 이렇게 요리 제대로 해본 거 처음이에요, 어디 알아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 사실 설날에 항상 같이 있었거든요, 그 3년 내내. 좋은 시간 보낸 것 같아서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맞습니다. 또 팬미팅, 미찌 미찌 날짜에서 봐야 됩니다. 맞아요. 새해 복 많이 받고, 그리고 곧 봐요. 미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미찌 2022년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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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미찌 미찌 날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아요. 떡국도 먹고 한 살도 먹어요. 난 다 먹어요. 나도 예지도 다 미안. 먹어요. 다 먹어요. 너는 후식으로 먹으면 돼. 고마워. 또. 식혜가 최고야 진짜. 안녕히 주무시옵소서. 식곤증이 옵니다.